네, 두 번째 선수 231번 김민선 선수입니다. 저 이 김민선 선수는 제가 지금 봤을 때 겨울 동안에 운동량의 이 운동량이 다른 선수들보다는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했다. 네, 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너무 많은 실력 향상이 돼서 네. 이 선수가 지금 이렇게 준결승까지 예선 준결을 할 때 이 정도의 성적을 거둘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뭐 전번 주 선수권 대회 때도 그렇고요. 네, 그렇죠. 이렇게 조금 약간 운동량이 많은 거를 선수들이나 네. 관중들이 봤을 때도 훤히 알 수 있게끔 그런 네.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예요. 네, 김선 선수. 김선 선수와 다르게 김민수 선수는 이제 왼손을 이제 뻗어서 진행을 해봤는데 네. 바로 추락으로 이어졌네요. 네, 김민선 선수도 이 난이도에서도 아주 기량을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 볼더링에서도 아주 선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민선 선수 네, 두 번째 시도입니다. 네, 첫 번째는 네 마찬가지로 네 밸런스 유지하면서 네 성공을 했고요. 최대한 벽 쪽으로 지금 밀착을 하면서 오르는 걸 볼 수 있는데 네. 네, 선수들이 몸이 좀 웬만하면 더 밀착을 해서 가는 게 안전하고 또 성공률이 높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보너스 홀드까지 진행을 한 상황. 네, 오른발 히룩을 걸어봤는데요. 저 상황이라면 지금 어느 쪽을 먼저 진행을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제는 본인이 자기가 경기를 해가는 가운데서 네.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면 네. 이제는 매달려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본인한테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서 모든 판단은 되게 빨리 네. 진행을 하고 떨어지면 다음 시도에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김민수 선수 이제 세 번째 시도 네 시작했습니다. 네, 좀 더 심기일전해서 진행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제 1분 채도 남지 않은 상황. 네, 김민수 선수 뭐 여기까지는 네, 무난하게 진행을 잘 해줬는데요. 다음 보너스 홀드를 이제 진행하면서 앞선 김서현 선수도 좀 어려워했었거든요. 네. 네, 왼발 히룩. 네, 위쪽 깐테 부분을 지금 잡아봤습니다. 네, 떨어지고 마네요. 김현우 선수 이제 시간이 없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시도에 힘을 네. 다해서 이제 집중하고 등반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시도 준비하고 있는 김민선 선수입니다. 네, 초크를 묻히고 네, 집중해서 네, 네 번째 시도, 마지막 시도 시작했습니다. 네, 침착하게 밸런스 유지. 네, 지금 스스로도 좀 긴장이 많이 될 거예요. 네, 김민우 선수 네, 다음 홀드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 아주 침착하게 네, 천천히 네,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너스 홀드 네, 진행을 해보는데요. 네, 왼발 히룩. 네, 왼손 깐테 부분. 네, 오른손 네, 홀드 잡았고요. 네, 김민서 선수 결국엔 해내네요. 네, 네 번째 시도만에 완등 성공했습니다. 네, 김민서 선수 의지가 대단하네요.